언젠간 슈퍼게임 또 왔습니다. 오늘 신과장님 또 뵙습니다. 어떻게 지내셨어요? 형님들도 요즘 좀 살만하지 않나요? 아, 좀 올라왔어요? 좀 왔죠, 좀 왔죠. 아니 그 아니 신과장이 여기 사람들 중에서 상위권이야. 탑은 아니고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는데 신과장이 상위권이에요.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. 방법을 몰랐었던 거지. 근데 만나기 전이랑 지금하고는 좀 어때요? 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대본이 없어요. 그래서 막 당황하고 얘기해도 형님들이 조금만 이해해줘요. 제가 그때 네. 처음에 뵀을 때 네, 계좌가 네.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. 네, 네. 두 가지 계좌가 네. 동시에 이만큼 올라왔어요. 그래요? 네. 아직 냉철님도 제 계좌를 못 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돼. 지금 뭐 계좌가 뭐 하기는 뭐 이마트 있어요? 아 저 꾸준히 정말 꾸준히 샀었죠.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? 마당부터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형님들이 말하드린 거는 제가 두 번째 계좌에서 이마트는 당연히 플러스일 거라는 걸 형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냥 말로만 해도 돼. 안 믿음 말고 뭐 우리가 뭐 그 인정시켜야 돼. 뭐 우리 그런 의무 없어. 괜찮아. 우리 뭐 팔로 온 거 아니잖아. 우리 방송은 뭐 팔로 온 게 아니야. 영업을 하려면 막 그런 걸로 신뢰도를 올려야 되는데 믿기 싫으면 많아. 이마트 한 8% 수익 났더만. 아니 오늘 또 올랐어요. 12% 그래? 이마트 12% 났고요. 다시 떨어질 거야. 맞아. 종전에 종전 계좌에서도 거의 그것도 마이너스 1%니까 거의 잡았어. 그래 온다니까. 아니 그 쿠팡이 지금 아리까리 해 지금. 아니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.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전달할 수는 없는데 내가 그냥 뭐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사손. 아니 선정 자체 그리고 이러면 또 그래. 아 손정이 형이 이번에 뭐 7조 날렸네 진짜 뭐 내가 진짜 바보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 손정이 저 뭐야 저 바보 그게 아닌지 다시 올라가지. 모든 게 당연히 뭐 그렇게 어떻게 투자한 것마다 다 성공하나. 근데 이번에는 내가 손정이 좀 과했어. 내가 있으면 형 알리바바 이렇게 터졌잖아. 요거 갔다가 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추려서 갔는데 그거 터진 거 같다가 이제 막 쏜 거야. 거기다 남의 거 막 비전 펀드 해가지고 너무 막 샀지. 그럼 당연히 실패 확률이 나오지. 그리고 그만큼 또 올랐는데 먹었던 거 뱉는 건데 다 성공 구조가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. 쿠팡이 뭐 AI 뭐 아 쥐들이 뭔말 하는지 모르면서 막 얘기한다니까. 그거 말고 다른 종목들은 어때? 전체적으로 내가 우리 같이 해보니까 어때? 조금 형들 제가 그때 처음에 했던 얘기들 기억나세요? 제가 앞에 15일 빼고 한 번도 플러스인 적이 없다고. 근데 지금은 한 2, 3일 빼고 만난 후로 마이너스 된 적이 거의 없어요. 진짜로. 그러니까 늘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현 손익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런 상태에서 계속 꾸준히 하고 올라간 거 좀 줄이고 내려간 거 좀 타고 그러면 계속 플러스가 이렇게 나요. 그러면서 조금씩 까서 이렇게 하는데 단지 이제 제가 전에 만들었던 계좌의 포션이 너무 크니까 이거에 크게 모시는 게 너무 한이 되는 거야. 걔는 잊어버려. 걔는 나를 만나기 전에 했던 걸 걔는 나 없어. 근데 형들은 냉철님 방송을 몇 번씩 봐요? 저는 동영상마다 한 5번 이상은 봤어요. 미쳤네. 정말 동영상을 한 5번 이상씩은 보고 구조를 바꿔요. 구조를 바꾸고 그래서 이때 기존에 있었던 것들 구조를 조금씩 조금씩 그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죠.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마이너스 22%라고 그랬잖아요. 그게 지금 마이너스 11%로 낮춰졌어요. 본 계좌를 그 돈을 이쪽으로 이제 다 옮기는 거죠. 조금씩 조금씩 옮겨서 좀 스피드가 느리는데 늘 형이 말하잖아요. 우리 이거 1년 할 거냐고. 20년 할 거라고. 이쪽 계좌도 어쨌든 그 새로 오픈한 계좌 나왔다고 하는 것들 어떻게 괜찮죠? 엄청 괜찮지? 손익 수익이 10%가 이미 넘어갔어요. 그 우선 첫 번째는 아마 마음이 편할 거야. 아 그렇죠. 수익률은 뭐 어마어마 그러진 않아요. 사실은 매주 그냥 하나 더 몰빵 내버리는 형이 그 형이 1등이야. 기고존이라 우리 주변에 막 많거든. 근데 잔잔한데 이거의 수익에 왜 났냐를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좌 틀 때가 어려울 때 텄어. 아 맞아. 장이 좋아.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. 근데 그래서 좋은 거야. 주식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을 거야. 사실 저 많이 안 봐요. 계좌 수는 좀 이렇게 좀 되는데 훨씬 신경이 덜 가도 사실 주식 몇 개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.
잘하고 있어. 지금 구조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상승할 때 먹을 거 우리 잘 먹고 있잖아. 딱 섹터 우리는 뭐 알잖아. 우리 바이오가 없는데도 뭐 제약 이런 것도 이제 또 수익권 가면서 먹잖아. 떨어지 이제 또 와. 또 하락기가 올 때 좀 덜 깨져. 그게 그래요. 덜 깨지면서 또 그걸 좀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그 룸이 생겨요. 그래서 알 거야.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없잖아. 내가 우리 신과장님이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다시 사라지면은 다시 수익률이 수렴해. 수렴해 다시. 왜 그렇겠어. 왜 그렇겠어. 내가 이제 기술 기업을 그래도 모니터링 하면서 이게 이렇다더라를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이 나는 건데 내가 없으면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떨어져. 이해되지. 왜 그런지. 그거 어쩔 수 없어요. 여기서 올라오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. 지금 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. 때려치고 여의도로 와서 나같이 하면은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기업당만 계속 하면서 계속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포지션인가를 하고 또 주변 알고리즘 뛰어난 사람들하고 회의하고 나같이 하면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. 어렵죠. 그러니까 투자가 그게 참 어려운 건데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아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있구나 그거죠. 형들 여기 돈 못 벌 것 같으면 이거 보면 안 돼요. 형들 지금 진짜 나가야 돼. 형들 자기가 확신을 하고 들어와도 고통의 시간을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. 주식 투자는 고통 견딘 만큼 수익을 준다고. 그러니까 확신을 하고 들어와야 고통을 견디지 애매하다 애매하다 하고 가시면 형 바로 털린다 진짜. 근데 고통만 견디면 안 돼. 엄한 거 해가지고 고통만 견디면 안 되고 그걸 볼 줄 아는 좀 눈이 좀 있어야 되고 부동산은 훨씬 쉽고 그렇지. 부동산. 부동산 어떻게 뭐 아니 어떻게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? 어떻게 여자친구 잘 만나고 있어요? 아, 잘 만나고 있어요. 안 해줬어 아직? 그러니까 아직 잘 만나고 우리 있어요. 우리 또 핵심 멤버 한 형이 있는데 그 형 돈 엄청 많거든? 나보다 한참 어리지. 나보다 7살 어린 형인데 그 형은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. 때가 이제 지금 저거 잘 돼야지. 근데 이제 우리는 저소득 그건 아니잖아. 월급 많이 받으니까 분양 받아야 되는데 제가 사실 냉철님한테 질문을 잘 안 해요. 아마 궁금하실 거야. 왜 신과장님은 나한테 질문을 안 하냐고. 아니 너 당신 말고 다 질문을 안 하더라고. 그게 있어요. 아 중요할 때 위해서 진이도 세 번밖에 못 문질러요. 알죠? 그래서 중요할 때를 위해서 내 옆에 냉진이에요. 냉진이를 위해서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. 아니 물어보는데 뭐 질문 오는 거 보면 질문이 대부분 시덥지 않아. 어제는 아 러시아 그것 때문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. 주가로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큰일 나서 저건데 원래 그 IMO 2020은 원래 그게 다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그건 아니었어. 그렇게 이해했나 보구나. 뭔가 뉴스 나오면 화들짝 해가지고 막 걷다가 막 팔고 막 여자들이 찾아야 돼. 다 남자들 막 부자들 막 다 그거 찾아. 여자들 안 찾고. 진짜 형수님이 대단해. 아 내가 뭐 말로만 이러지 뭐 실제로 뭐 만나나 뭐 만나. 그리고 사람 하다 보면 만날 수도 있는 거지. 뭐 남자 그런 거지 뭐 그.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니까. 아 지금 동영상 들어가고 있어. 아 이거 들어가고 있어.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. 그런 거 눈치 보고 살 것 같은 거. 안 살아 안 살아.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신과장님은 나중에 이거 컨펌 받는 거 아니야? 이거 사도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 이거 컨펌 받는 거 아니야? 몰래 해야지. 몰래 해야 되고 대놓고 딱 자랑하고 막 깨졌으면 깨 이럴 때 마시는 거야. 이럴 때 딱 그렇게 해야지. 이걸 즐거워야 돼. 즐거워서 하다 보면 주식은 재밌어요. 온다니까? 내가 아직 사실은 우리는 아직은 지금 어떤 단계는 난 알잖아. 아직 우리가 주력으로 갔다가 제대로 먹은 게 아니야. 난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. 걔네들은 우리 지금 잔잔한 거 앞단에서 뭔가 그 앞단 것만 하는데 그럼 이런 얘기 아니 그 앞단에다 그것도 주력으로 실어버리지? 그건 몰라요. 그게 아니라니까. 그게 아니야. 그게. 완벽하게 올 미래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렇지. 잔잔한 것들은 그렇지. 그냥 세팅만 하고 진짜 그 확률이 엄청 높게 그렇지. 반드시 오는 것들에만 지금 실어놓고 그렇죠.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재미있게 그냥 아 그러니까 이걸 봐 이해하잖아요. 난 사실 이거예요. 맞아 그거예요. 왜 이거 느린데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 그거 차 들고 있어요. 그러고 뭐 이거 하세요. 그러니까 좀 더 안정성과 그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. 근데 이것만 너무 하면 지루하잖아. 근데 이쪽도 해서 거기서 해서 또 이 지루한 거를 점점 늘리고 미국 자산도 좀 사고 리츠도 사고 이렇게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는 거거든요. 어쨌든 그 사이에 좀 더 뭐 자산이 상승했다고 하니 제가 기분이 좋네요.
우리 진짜 몇 달 안 됐잖아. 길게 하면 엄청 커지지. 형도 정말로 좋은 게 있는데 냉철 형님 동영상 중 옛날 것들 있잖아. 폭락장 것들. 그거 다시 한번 보면 더운 돼. 그거 다시 한번 보고 그때 냉철 형님 이렇게 떨어질 건 아닌데 엄청 당황하셔가지고 말씀해놓은 거 있단 말이야. 더 빠졌어 생각보다. 생각보다 더 빠져가지고 그때 방송 보면 심리 휘둘리면 안 된다 뭐 그런 편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보면 되게 진짜 도움되거든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만 한번 털지 않을까 형님? 아니 이게 지금 이제 이마트가 다행히 뭐 수익이 났지만 아직 마이너스는 난 분들도 이제 뭐 본전인데 이걸 생생내기는 뭐해. 좀 더 지나봐야 되는데 약간 지금은 이제 느낌 느낌.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. 여기서 뭐 망하고 회사 망하고 뭐 그건 아니잖아요. 반등이 오잖아. 솔직히 조금 더 늦게 올 줄 알고 조금만 더 모으고 싶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갑자기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. 마치 이게 올라가기 위한 뭔가 이벤트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거에 반응해버리는 거야. 내가 그걸 해봤지. 내가 이걸 갖다가 아, 난 어때 사야 전제되면 사야 되지. 그랬다가 나도 수도 없이 놓쳤던 그 학습 능력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아 반도체가 섹터면 우선 실적이 안 좋아도 먼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려보내고 막 이렇게 머릿속에 착착착 있는 거지. 그게 이제 확률로 이어지는 거니까. 그리고 그럼 그거 안 사면 그 돈은 뭐 할 거야? 그냥 은행에다가 그냥 적금 넣어놓을 거야? 그거 좀 사고 좀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사놓고 이렇게 생각해.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걸 사.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가고 팔아가지고 이걸 가고 막 이렇게만 머리 생각하는데 안 돼. 20년 했다니까 20년. 난 20년 실제로 돈을 막 넣었다 박았다 해서 그냥 책만 보고 막 25년 막 투자 장인 뭐 이런 게 아니고 막 해봐도 안 되더라고 그냥. 안 돼. 그래서 적정 타겟 안에서는 이제 천천히 들어가고. 아 내가 그 신과장이 상위권인 게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. 그래서 성과 안 좋은 사람들은 딱 하나야. 바닥에 떨어져서 안 산 사람들. 그 사람들이 성과가 안 좋아요. 산 사람들은 다 성과가 좋고 우리 그래서 연말에 또 1등은 어떻게 했는지 또 얘기도 해보고 이제 또 1년인 거예요. 저도 그렇지? 옆에 가서 들으려고요. 그렇게 아니 우리 신과장 1등일 수도 있어요. 우리는 뭐 큰 근데 대체적으로 다 좋아. 대체적으로 다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방법은 우리 유튜브로 다 오픈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이제 세부적인 것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준 건데 1년 됐잖아. 2년, 3년, 4년 차 가면서 우리가 자산이 어떻게 커졌는지가 검증이 되면 이 건전한 펀더멘탈 베이스 투자가 좀 더 널리 퍼지지 않을까. 널리는 퍼질 수 있지만 왠지 제 주변을 봐도 이상하게 얘네들이 그 쾌락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아 그렇지. 못 끊지. 와 이게 제가 진짜 말을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애들에게 이마트 사라고 그런 다음에 논리적으로도 말을 해요. 근데 안 해. 아 그러지 지루한가 봐. 너 사라고 하지 마. 하지 말고. 진짜 근데 너무 12만원 이하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밑에서는 그렇지. 센터를 그래도 안 사더라고. 아, 진짜 그렇지. 심정을 이해했다니까. 아니 그게 왜냐면 다른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왜 그걸 추천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신과장님이 그 분야 전문가야. 그 분야 전문가니까 보면서 자기도 황당했을 거야. 이게 어떻게 그 분야 본인 전문가니까 그래서 리스크가 없으니까 리스크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. 안 사? 절대 안 사. 그래서 진짜 말해도 안 산다라는 게 이런 표현이구나. 그러면 나는 이미 어렸을 때 20대 해봐가지고 누구한테 추천하고 그러지 않지. 그리고 그 하나만 또 추천하면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몰라. 손정이가 갑자기 딱 미쳐가지고 쿠팡 볼 갑자기 쿠팡에다가 나 개쪽 쏘겠다. 나 이마트 죽을 때까지 난 하겠다. 그럴지 모르는 거야. 그러니까 항상 포지션을 주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가는 그게 이제 직장인들한테 맞는 거고 전문 투자자들은 이제 손정이 형 집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투모로우 쿠팡 몰빵 딱 얘기 나 먼저 파는 그것까지 해야지 앞에서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진짜 전업투자자 가면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1-2%를 위해서 그 온몸을 바치는 그 열정이 몇 년 전에 사라지셨나요? 지금 아니 뭐 처음에 너무 그렇게는 너무 저렇게 안 하고 대신 좀 더 집중을 했죠. 아니 회사에서 알아보고 그런 사람 우리 유일하게 우리 시청자 중에 지금 출연하고 있잖아요. 출연하고 있어요. 아 알아봐? 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조용히 있어요. 더욱더 조용히 있어요. 아 조용히 있어요. 항상 이제 이런 자세로. 삼성에서 어떤 부서는 그 부서 사람들 다 이 방송을 본대. 아
확실히 대기업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. 우리 방송 여기는 내 부심, 우리 시청자 부심이 있어요. 우리는 다르다. 잡스러운 어디 그런 시청자들이랑 다르다. 여기는 진짜 뛰어난 사람들 위주 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이렇게 딱 부서별로 딱 보고. 저 그때 한번 얘기하셨을 텐데 그 박 트레이더의 뭐 저녁과 아침 그거 있잖아요. 사실 그거 저도 봤거든요. 아, 그래요? 근데 그게 조회수가 더 높은 걸 봐. 이거 세상은 진짜 분열돼 있구나. 이거 분열돼 있구나. 아, 나도 그거 잘할 자신, 나 더 잘할 자신 있는데 나 막 키보드를 막 키보드 막 이거 잘할 자신 있는데. 이게 보고 있으면 그것도 되게 웃기긴 해요. 웃긴 거 내가 잘할 자신 있는데 내가 요새 시간이 없어. 요새 좀 바빠졌어요.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아져가지고 진짜 유튜브가 원래 근데 내가 들어가는 리소스가 없으니까 잠깐 찍고 하니까 하는데 요즘 조금 그 자전거를 못 탔다니까요. 이번 주에 한 번도 자전거 못 탔어. 원래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니었는데 작년에 이제 해외에서 국내 들어와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점점 좀 뭔가 뭐 외부 뭐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게 맞나, 이거 내가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치? 시간을 엄청 중요시하니까. 그게 아니야. 나는 사실은 내 생시간을 중요하기보다도 크게 더 뭐 뭔가를 막 열심히 그런 거보다는 그냥 밸런스가 맞게 이렇게 이제 40인데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 옛날에 다 해봤지. 아둥바둥 막 아침부터 막 햄버거 먹으면서 막 운전하면서 막 이것저것 참 다 해봤지. 근데 이게 시간의 지배자. 혹시 어벤져스 출연하세요? 시간의 지배자? 이렇게 시간의 지배하시나요? 근데 뭐 진짜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. 아 근데 아직도 여유 되게 많아요. 내 옆에 보면 와 뭐 유명 유튜버들 진짜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서 쓰고 하는데 난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오늘도 여유 있어가지고 내가 바쁠 거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거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그거 갖고 바쁠 거야 이러는 거거든 나는. 여기 오자마자 이거부터 찍는 거야 저희. 이게 간단간단하게 되니까 이게 유튜브가 아직 뭐 큰 저거는 없는데 내가 한 번에 뭐 여러 개를 막 안 하니까 앞으로 좀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고 투자는 이렇게 한결같으면 우리 뭐 사실 지금 바닥에서 그냥 조금 이제 대륙기 바운스 나오고 좀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간 정도인데 매년 이렇게 쌓아가고 앞으로 계속 방송해야죠 이렇게. 이런 식으로 가끔씩 우리 팀과장님은 가끔 해서 우리 또 폭락 때 뭐 잘못했을 때 멱살 잡히고 형이 오른다고 했잖아. 제 두 번째 방송할 때 끝날 때 물어보라 그랬을 때 제가 물어봤잖아요. 이 폭락장에 올라가면 어떻게 파실 거냐고 제가 물어봤던 거 혹시 형님들 기억해요?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은 또 물어보고 싶은 것 들이 조금씩 생겨나요. 오늘 하나만 물어봐요. 지금 이제 애널들이 조금씩 리포트를 꺾는 것 같더라고. 내년 장세는 다 좋을 거다. 좋을 거다. 사실 안 좋을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.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고착화됐으니까 이제 그 존에 있었던 걸로 워낙 떨어졌으니까 회귀를 하는 거겠죠. 하지만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사람의 탐욕은 얼마만큼 치솟을 수 있는가가 사실 좀 궁금해요. 그래서 기계적으로 좀 줄여야 돼요 지금. 그리고 내년도에 그렇게 뭐 좋게는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금리야. 사실 금리 때문에 사실은 돈이 어디로든 들어가려고는 할 거야. 그래서 여기서 사실 수익을 좀 괜찮게 내긴 해야 돼요. 맞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을 전체적으로는. 그래도 우리는 위에 올라간 거는 어느 정도 그래서 방망이 좀 길게 잡아도 수익을 낸다. 그 다음에 또 있어 계속 연구하면은 지금 또 이제 갈 것들이 내가 연구하면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잖아요. 계속 굴러가는 거, 계속 영원히 굴러가는 거. 위기 와도 이미 우리는 해외로 그때는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해둔 대로 하고 내가 이제 좀 슬로우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좀 과열됐을 때나 또 용기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반대로 너무 펀더멘탈 대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을 때는 반대 포지션을 얘기를 하겠죠. 다 맞는 건 아닌데 이거는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. 시간으로 개빌 수 있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리면 죽는 그런 거는 우리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궁금한 게 없나 보다. 이거 뭐 다 나온 거잖아요. 말씀을 다 해주지. 동영상을 해줬잖아. 다시 한번 돌리면 형들 상당 부분 말을 해줬어. 그 순간순간 그게 안 된다 그랬잖아. 그거잖아. 그래서 내가 오늘 쿠쿠음식스 내가 까라고 했잖아. 줄이라고. 나도 모르지 15%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데 8% 이상에서는 줄였잖아. 줄이고
내려왔잖아. 네. 또 어느 정도 또 사는 거고. 그러다가 사무실장 보고 또 너 내가 이래서 뭐가 터진 거 있네. 그럼 다시 또 판단하면서 기업도 트래킹 하다가 아 이거 뭐 회사 아니다 싶으면 또 잘려야 되면 또 잘려야 되고. 그래서 내가 무조건 사라고 무조건 안 해. 나 팔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지 말고 이거 그냥 홀딩해 주세요. 좀 지켜봐야 돼요. 이런 얘기 하잖아. 기업이 변하니까 그런 거야. 또 내생 변수가 이제 바뀌고 뭐 내생 변수가 바뀌는 거니까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들이 있으니까 팀들하고 또 회의해가지고 이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네. 뭐 이해 다 됐죠. 됐죠. 우리 뭐 우리 정기적으로 아니, 빨리 끝나고 술 마시고 싶어. 그러니까 이거 지금 먹방 여기 지금 먹방 앞에 있는데 계속 이거 보고 있어. 술도 마시고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싸갈까